이번에는 오랜만에 검찰 쪽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라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수사를, 옵티머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중반 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 전원에게 무혐의 이렇게 처분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싹 발부를 해버렸네요. 그냥 깔끔하게 면죄부 주어버렸네요. 이건 이제 누가 했냐면 이정수가 했죠. 이정수가 이제 그 박범계 후배 이정수 중앙지검장. 1년 2개월 동안 수사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게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모든 게 여권의 그 권력형 범죄 혐의는 무혐의를 주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모든 혐의는 잘못은 이게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이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옛날에 윤 총장이 2018년에 중앙지검장이었죠. 그때 그 아마 전파진흥원에게 그 고발을 했는데 고소를. 근데 그때 전파진흥원은 자기들에게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이혁진이라고 도망간 지금 이 미국 가서 사람에게 있어. 그 지금 김재현이라든지 지금 대표들하고 이게 권력 분쟁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분이 나가지고 지금 이게 대표들을 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고발을 해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때 유영민이라고 과기부 장관 지금 비서실장이죠. 하도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비서실장인지도 뭔지도 유영민 비서실장인 거야. 유영민이 유영. 비서실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게 그 로비해가지고 이게 고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의혹이 있어요. 근데 왜 전파진흥원이 아무 피해를 안 받거든. 다 합의해가지고. 근데 고발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합의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장이 정결로 무혐의한 거예요. 차당도 모르고, 윤석열은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 왜 윤석열이가 부실 수사해가지고 옵티머스가 마치 윤석열 때문에 된 것처럼 이게 추미애가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근데 이걸 이정수가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자기들은 수사를 하나도 안 해서 이게 그 이번에 모든 걸 면죄부 주면서 윤 총장이 초기 그것도 그것만 책임을 다 떠넘기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갖다 내놨고요. 이걸 언론에서는 이제 용두사미 하면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더라고. 근데 꼬리를 누구 잘랐어요? 이번에 자른 자르라는 꼬리가 없어요.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린 거네. 그렇죠. 아무도 이게 처벌된 사람이 없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청와대 행정관 이모 변호사 한 명만 이게 다음에 수사하겠다고 남겨놓고 수사한 게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아무 수사 안 하고 이게 그 면죄부만 준 이런 이게 잘못된 발표고요. 이 부분에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게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 꼬리 하나 못 자른 아주 이게 잘못된 전혀 수사가 없었던 이런 이게 수사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대표인 김재현이 만들었다는 그 하자 문건, 하자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이걸 어떻게 캄프라질까, 숨길까, 뭐 이런 문건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최동욱, 이헌재, 양호, 김진훈 이런 사람들도 전원 다 지금 이번에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3,200여 명으로부터 1조 한 4, 5천억의 돈을 걷어들였고 그중에 피해액만도 한 5천억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재현 지금 대표 있잖아. 김재현 요 이분이 25년 받았어요. 25년 받았죠. 25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그 펀드 하자 치유 문건, 하자 치유 문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 이름이 전관계 인사 노잖아. 이거 이게 이정수 검찰 중앙지검장은 아무런 이게 근거 없다는 거,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현재가 누굽니까? 이현재는 게 사단입니다. 지금 이게 금융계 경제계를 주무르는 사단이 이현재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최동욱은 이게 뭐 그때 그 혼외자 때문에 총장까지 물러난 실세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동욱한테 다 모든 사건이 몰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이분들에게 월 고문료가 한 수백만 원, 500만 원씩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또 이게 사건이 있으면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 그 월 몇백만을 그냥 줍니까? 최동욱 총장이 이재명 지사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이게 그때 봉현 물류단지 있잖아요. 예. 봉현 물류단지가 이게 경기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예. 그 만나고 나서 주말 지나서 바로 그냥 경기도에서 의견을 가능한 걸로 이게 의견 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나중에 인허가가 반려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무혐의 된 거거든요. 예. 저는 제대로 이게 최동욱이든 이재명이든 조사를 했냐 말이에요. 아니, 무혐의가 나든 유죄가 나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불러서 조사했냐 말이에요. 한 번도 이게 뭐 포렌식이든 압수수색이든 제대로 이게 조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무조건 근데 이게 무혐의 주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면죄부수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거예요. 뭐. 최동욱 이현재뿐만 아니라 양호 전 나라종금 회장, 김진훈 전 재향군인 회장 뭐 이런 분들도 뭐 로비에 많이 관여를 했다는데 다 무혐의를 준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그분의 대표실 부실장인 이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뭐 임대 보증금이다 또 뭐 가구다 포각기 임차료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야 이거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게요. 오죽하면 이게 그 실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에게 떳떳하고 잘못이 없으면 선택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분들이 돈을 이게 지금 보증금하고 뭐 4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데. 이런 걸 이렇게 위에 보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에 어떻게 누가 협찬했습니다. 누구한테 지원받았습니다. 당연히 보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낙연이가 저는 잘못된 게 제가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 예비후보 할 때 사무실 차렸잖아요. 그럼 이게 소파는 얼고 전화기 엮고 생수기 엮고 뭐 그다음에 그 복사기 예. 팩스기 하잖아요. 예. 이걸 이게 제 주머니에서 나 나가야 되죠.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그럼 이게 이낙연이는 야 밑에 사람이 너가 알아서 다 이게 누구한테 돈 뇌물 받아 다 너가 알아서 해. 그거 책임 너거죠. 나 몰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사무실을 내려면 이게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후보자가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자기는 관심도 없고 보고도 안 받고 밑에 사람 너가 알아서 다 협찬 받고 뇌물 받고 잘못하면 너 자살로 너 덮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이 사무실에 유지 설비가 들어오는데 하다못해 이 박사님 저 TV 방송국만 해도 카메라부터 이게 많잖아요. 예. 이거 이게 누가 협찬했는데 박사님 몰랐다? 그건 말이야.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논리가? 예. 저는 이 부분은 왜 이낙연이도 이게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이게 그냥 이낙연이는 무조건 몰라서 처음부터 이게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덮어버리는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모든 후보가 사무실 낼 때 난 몰랐다고 밑에 사람한테 다 이게 떠넘기면.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게 저는 잘못된 결정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후보자든 뭐 지자체 장에 나왔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몰랐다. 뭐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러면 끝 아니면. 그러니까. 이낙연도 처벌 안 받는데 왜 나만 처벌해? 그렇게 그러니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 사무실에 뭐 복학기는 어떻고 보증금은 어떻고 뭐 소파는 어떻고 당연히 후보가 보고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예. 왜 자기 사무실이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거 이 결정은 앞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게 오죽하면 이게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요. 아,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2,700만 원인데 예. 아, 이런 내용을 어떻게 후보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후보가 나는 그냥 범죄 손당구 시내니까 너가 알아서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나쁜 설렌다는 거죠. 저는 후보가. 또 하나는 김진국 현 민정수석 이분이 옵티머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김진국이는 감사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옵티머스 로비스트인 신모 씨한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건이고 이렇게 재판이 될 테니까 그 부장판사하고 잘 어떻게 좀 해봐 그랬을 텐데 뭐 그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기 변호사들도요. 예. 사건이 있으면 현직 부장판사한테 전화도 못합니다. 사건이 있으면 이게 부장판사하고 변호사 접촉이 아예 금지되는 거예요. 예. 모든 이게 통화는 녹음이 되고요.
저는 안 바꿔줍니다. 그만큼 이게 엄한 거예요. 저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제 로비스트에 의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예. 상당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민정수석이라도 해도 어떻게 이 부분을 조사도 안 합니까? 조사는 해야죠. 그럼 이게 불러서 왜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시켜 주고 그럼 이게 그에 따른 어떤 이게 대가도 없었는지 이런 게 그 계좌라든지 또는 이게 통화 내역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것도 좀 조사를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사를 안 했으면 이게 무혐의라도 안 줘야죠.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전부 이게 면제부만 줘버리는 이런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아까도 잠깐 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모 변호사 거기 앉아서도 뭐 수백억 원을 막 굴린 거 아닙니까 돈을. 그리고 자기 남편 윤석호 변호사 이 사람이 바로 옵티머스의 아주 실세 아닙니까? 감사도 오면서 사실상 뭐 김재현하고 같이 옵티머스를 운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뭔데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오늘 이게 발표 보니까 청와대 이모 변호사 행정관은 앞으로 수사를 남겨놓는다. 야 이거 보고 이게 제가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다고 해놓고 수사 안 하고 이게 남겨놓겠다. 정말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이 윤석호 변호사하고 이제 부인 이모 변호사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그 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수상한 돈이 이전에 간 것도 많고요. 참. 그다음에 그 펀드 돈 가지고 이 옵티머스는 라임하고 다른 게 처음부터 완전 사기였어요. 처음부터 이게 안전한 이게 국공 공공기관에 공채 투자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처음부터 사기치면서 헤드 파워웨이라든지 이 완전 기업 사냥꾼처럼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 멤버가 청와대 이모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도 수사 안 했다가 앞으로 수사하겠다. 그럼 이게 앞으로 누가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발표하고. 결국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 이게 그 권력의 충견들 빼고 제대로 이게 검사다운 검사들 있잖아. 투입해서 재수사를 전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특검이 하든지 이 부분에게 전면적으로 저는 이게 재수사해야 된다. 여기에 또 뭐 우리 옛날에 진영 장관부터 투자한 의혹 네. 여러 가지 권력 의혹이 또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저는 전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이게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 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범계 장관이나 현재의 김오수 검찰 네.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는 호위무사로 앉혀놓고 지금 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마저도 다 꼬리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봉쇄를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라임 옵티머스 수사했던 수사팀들은 전부 해체해버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다 자천 보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지금 이렇게 구린내 나는 권력형 비리들의 진상이 실상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진욱이 공수처 김오수의 네. 검찰 있잖아요. 네. 김오수는 오직 정권이 또 못 믿으면 그 윤 총장 가족 수사나 또 이게 송떼라는 지식 아주 유효합니다. 김오수는 이게 뭐 식물이죠 식물. 김진욱이 되게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모든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올스톱 돼버린 거죠. 네. 이거는 정말 이게 부패 완판 부패가 판치는 심각한 문제고요. 앞으로 이게 그 정권 교체되면 진정한 이게 검찰 개혁을 통해서 권력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그다음에 이 서민들이 실수로 저지르는 이런 범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좀 관대하게 처리하는 이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아주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